안녕하세요. 빈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니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면적은 50평이긴 하지만 3개 2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집은 넓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대가족보다는 2, 3인 가족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집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벽을 공유하지 않은 단독주택인데요. 마당이라고 할 곳은 없지만 벙커 주차장에 주차 두 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가가 5억 3,900만 원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복층 빌라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고민해 볼 만한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의 위치는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파주에는 대단지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곳은 하우계 마을이라고 해서 400세대 정도 주택이 모여 있는 곳 초입에 있습니다. 야당역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전철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고요. 상수도와 개별정화조를 사용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은 분양팀이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야당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타운하우스 단지의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들이 다 입주를 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집은 이거 한채 남아 있습니다. 목조 주택으로 지었고요. 외장 마감은 스타코, 징크, 파벽돌 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51평이고 건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다량치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50평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1층 면적은 많이 넓지 않습니다. 약 16평 정도 되는 1층 면적이에요. 주차는 이 벙커 안에 할수 있는데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주차를 하고 이 출입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가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차 한 대와 그다음 RV, 서브 차 정도 하나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 안쪽에 수도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려면 한 20개 가까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현재 입주 직전에 마무리 공사하는 집이 있어서 공사 소음이 조금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계획 관리 지역 건폐율 40% 대지 위에 지어서 마당이 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집의 곳곳에 중정을 만들어 놨는데요.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화문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네요. 제가 1층 면적이 16평 정도라고 했는데, 집이 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실은 또 넓어 보여요. 밝은 색상의 전실이고요. 왼쪽에 신발 수납장이 3칸이 있습니다. 삼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제가 동선 때문에 왼쪽에 있는 화장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외부로 뺐고요. 그리고 안쪽에 변기와 샤워실이 있는데요. 샤워부스 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코너 선반이 있고, 저 샤워기 자체에 용품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장들이고요. 그리고 거실 사이즈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바닥은 600짜리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을 소파 놓는 자리로 사용하시고요. 아트월은 이쪽에 TV를 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한 집들은 집안의 중정에 파고라 같은 걸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당이라고 할건 없고요. 그냥 통로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집들도 건물을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서 중정에다가 파고라를 놨는데요. 여기도 중정이 있습니다. 마당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위쪽에 어닝 같은 걸 설치해도 좋고, 다른 집처럼 파고라를 놔두고 겨울철에도 사용하면. 한 집은 이 안에 그 화목난로를 놔뒀나 봐요. 연통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긴 주방인데 주방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온 김에 그냥 제가 주방 쪽으로 들어갈게요. 들어오면 주방은 아주 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사이즈는 많이 크지는 않는데요. 주방 겸 뭐 다이닝룸 겸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여기 있는데 세탁실 면적은 그래도 꽤 돼요. 오른쪽에 추가 수납장을 만들어 놨고요. 주방이 좁다 보니까 이런 수납장을 많이 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쪽에도 수전을 두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이 중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거실에서 나가서 주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싱크홀 위쪽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있고요. 식탁 자리 앞쪽에는 여기는 폴딩 도어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은 추워서 이거를 닫아놨는데 여름철에는 이거를 열어놓고 사용하면 개방감도 훨씬 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스카이 어닝이라고 하나요? 쭉 펼칠 수 있는 그 어닝들이 있는데 그게 모기장까지 다 설치가 돼요. 그게 비용이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 걸 설치하면 이 좁은 집이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올라오면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올라오자마자 정면에는 여기가 안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이 정도가 나오고 양쪽으로 채광창 그리고 앞쪽에는 아주 큰 창인데요. 이거는 열 수 있는 환기창입니다. 그리고 뒤쪽 부석에 여기에 드레스룸을 만들었어요. 면적은 넓지 않지만 이 행거를 D자로 미음자로 이렇게 들여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옷은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인데 아래층이랑 화장실 사이즈는 비슷한데요. 아래층은 그 세면대가 건식으로 외부에 있었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을 만들다 보니까 세면대 자리가 없어요. 제가 좁은 집에서 이 제품을 자주 칭찬했던 것 같은데 여기 샤워부스 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해바라기 샤워기 정도일 텐데요. 이거는 일체형이에요. 해바라기 샤워기, 앞쪽에 거울, 세면대 모두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좁은 화장실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한쪽에 환기창, 뒤쪽에 코너 선반도 있습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온도 조절이 있습니다. 2층에 방이 두 개인데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화장실은 이 방을 사용하는 분이 그냥 혼자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을 열면 여기 세면대가 있고요. 안쪽에 좁은 공간이지만 샤워부스 문까지 달아놨어요.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변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문 뒤쪽에 여기 변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난간이 있어요. 그 1층에서 보여드렸던 중정 공간인데요. 여기도 문을 만들어 놓은 건 나중에 이제 발코니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방이 안방보다는 조금 더 작은 방이고요. 이렇게 보면 방 사이즈는 많이 넓지는 않은데요. 이 안쪽에 깊이가 꽤 있어요. 여기 깊이가 2m가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를 붙박이장을 놔두고 드레스룸처럼 활용해도 되고 또 학생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한쪽에는 책상, 한쪽에는 책장 같은 거 이렇게 짜놓고 공부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작다 보니까 층고를 조금 다 높여놨습니다.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많이 움직여서 약간 어지러우시죠?
이제 2층까지 소개가 끝났고요. 3층 다락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3층이 아주 재밌어요. 이쪽이 가장 낮은 쪽인데 제가 섰더니 머리가 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170 이상 되는 것 같고 이쪽은 2m가 넘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서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건장하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셔야 되지만 이 다락층은 평균 가중치 때문에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쪽은 창고로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별도로 문을 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만 하나 달면 계절 바뀌는 용품들을 넣을 수 있는 또 이쪽 면적 꽤 되죠. 이런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 3층도 난방은 다 됩니다.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보통은 다락층은 층고가 낮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을 달 텐데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다락층 또 재밌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보통은 작은 베란다 정도인데요. 여기도 수도시설은 없습니다. 베란다가 있고 앞쪽에 또 문이 하나 있어요. 평균 가중치를 이런 쪽으로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메인 다락은 층고가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락층 올라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폭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기서 핸드폰 게임도 하고 뭐 만화책도 읽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은 예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분양가가 6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5억 3천 후반대 분양을 합니다. 복층 빌라 가격이라서 복층 빌라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집도 보시고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있는 단독 타워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집도 분양팀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